최근 엿새째 세월호 실종자를 한 명도 발견하지 못해서 실종자 수는 16명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군이 사고 초기에 수중수색을 제대로 했더라면 실종자가 훨씬 줄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요. 뉴스타파가 민간 잠수사들에게 물어본 결과 사고 초기에 설치한 가이드라인 5개가 모두 해경이나 해군이 아닌 민간 잠수사들이 설치한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당시 해경과 해군은 조류가 세다면서 수중수색에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취미로 다이빙을 배운 민간 자원봉사자들은 오히려 그 거센 조류 속에서 어렵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구조를 하지 않아서 수많은 인명을 잃게 한 해경이 수중수색에서도 무능하게 짝이 없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은 해경. 실종자 구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선체 안쪽에 줄을 묶고 반대쪽에 구명투구라도 매달아 띄워놓았다면 천금 같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묶어놓은 줄을 따라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잠수사들이 도착한 직후부터 신속한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허둥지둥했고 세월호는 결국 가라앉았습니다. 이후 해경은 강한 조류 탓을 하며 더딘 구조 작업을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시야도 좋지 않은 데다가 조류가 굉장히 센 데입니다. 잠수 기술이 탁월한 사람들도 현재 거기를 가다가 사실 접근을 못하고 아차하게 되면 수체가 빨리 들어갈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경의 설명과는 달리 정작 가이드라인은 해경이나 해군이 아닌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그것도 비교적 손쉽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18일과 19일 모두 5개의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동안 해경이나 해군의 도움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이버들이 이 배에 세월호에 이렇게 막 구조하러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갖다가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다이버 유도라인을 갖다가 설치해야 된다. 장비를 앵커하고 로프하고 이제 부기하고 우리가 요구를 했죠. 준비를 해달라. 거기 없으면은 이거 조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들어간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을 설치한 이들은 직업 잠수사도 특수부대 출신도 아닌 취미로 다이빙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업무하고는 뭐 이제 그 잠수하고는 이제 큰 관계가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취미생활을 이쪽으로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뭐 바다가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하시죠? 어드밴스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보를 이제 저 초보를 벗어나서 중간 단계. 특히 이들이 가이드라인을 설치한 방법은 하루 네 차례의 정조 시간을 기다리거나 바다에 뛰어들어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공기 땡글 안 맨 상태에서 물이만 들어가갖고 이제 로프만 땡겨갖고 배가 이렇게 있으면 조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면은 우리가 100m 뒤에서 앵커를 갖다 집어 던집니다. 로프에 달아갖고. 그래 우리가 그 해경 그 경비장에서 로프를 땡기면서 쭉 이게 배 위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앵커는 이렇게 떠가고 딸려오다 보면은 배에 그 세월호 배에 아무데나 이제 뭐 걸립니다. 그 로프를 우리가 그 탱탱이 땡기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갖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부위를 갖다가 묶고 이래갖고 이제 설치를 한 거죠. 해경이 작성한 상황 보고서를 보면 해경과 해군은 16일 3번, 17일 새벽까지 포함하면 최소 4번 이상 수중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조류를 이겨낼 가이드라인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잠수사를 투입했으니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겁니다. 사고 첫날 해군 SSU가 맨 처음 설치했다는 인도선도 실종자 수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뒤집어진 세월호의 선수 부분에 묶어놓은 줄에 불과했습니다. 해군 유니티, 뭐 SSU, 해경도 다 있었을 텐데 있었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죠? 참 그게 답답합니다. 야, 왜 저렇게 있을까? 그냥 그 배 타고 왔다 갔다 어떻게 뭐 시도를 해군 유니티에서는 시도를 해보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해상 그 날씨 상태가
악조건이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도 만들어 이렇게 막 못한 거 시도를 못한 거죠.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가이드라인 설치를 도왔다는 경기도 화성시 자율방재단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설치 과정에서 해경의 도움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해경 특공대나 다른 사람들이 혹시 같이 잠수를 하거나 그랬나요? 전혀 못하죠. 가이드라인이 설치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유속이 너무 세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 심지어 뭐 저희도 이 서해 인근 저희 다이버 하지만은 만약에 사리라 그러죠? 조류가 사리면은 그냥 배에서 떠내지면은 뭐 한 5초 사이면은 뭐 100m까지 떠나라는 그런 유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갔다는 큰일 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해경도 못 들어갔어요. 잠수사들이 안정적으로 구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바지선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해경은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나서야 민간이 보유한 바지선을 뒤늦게 투입했습니다. 바지선을 일찍 해서 뭐 가이드라인 뭐 이게 뭐 다섯 개든 열 개든 만들어서 그러면은 열 개라면은 2인 1조면은 벌써 2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인원이 부족하면은 저희가 또 민간 다이버가 한두 개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맡아서 그쪽 수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게 빨리 안 이루어져가지고. 해경에는 바지선이 없는 걸까? 사고 현장과 가까운 목포해경 전용 부대에는 해경의 바지선이 있었습니다. 5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크레인을 장착한 이 바지선은 사고 초기에 구조활동에 요긴하게 사용되기는커녕 한 달 넘게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아, 기름 바지선이요? 기름. 기름 공급해야 됩니다. 이거는 항상 네. 픽스 고정돼 있는 거고. 신락 같은 희망을 살리기 위해 전력을 쏟아부어야 할 사고 초기 골든타임에 구조를 책임져야 할 해경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